카카오가 올해 1분기에 지난해 절반 수준의 영업이익을 보이며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카카오는 올해 1분기 711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지난해보다 55.2%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은 1조 7,403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4% 늘었으나 순이익은 871억 원으로 93.4% 줄었습니다. 이처럼 1분기 실적이 저조했던 이유는 인프라와 신사업 관련 투자가 지속됐기 때문입니다. 카카오는 광고 시장의 비수기와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데이터 센터 다중화와 인공지능 관련 투자를 지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재영 카카오 투자 총괄 대표는 현재 카카오 공동체 전체적으로 비용을 효율하고 있다면서 일부 경쟁력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정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